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건 프라닭 신메뉴 바질 페스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우니까 맥주 한잔 같이 마셔볼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짠! 파마산 치즈가루가 여기 잔뜩 있거든요? 소스가 초록색이에요. 보이세요? 파마산 치즈 맛이 강하고 부드럽고 잔뜩 묻혀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구운 토마토 좋아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소스가 묽어요. 이거 되게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엄마 아빠도 좋아할 것 같고, 애기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맛있어요. 같이 씹히니까 더 맛있어요. 옆에 고추마요 소스 있어서. 고추마요 소스는 약간 매콤하네요. 옛날에 우리 식욕 떨어뜨리는 음식 할때 원래 빨간색 떡볶이인데 초록색 떡볶이, 파란색 떡볶이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사진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 마냥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반전, 반전. 완전 맛있어. 구운 토마토가 입안에서 팍 터지면서 즙이 팍 나오거든요. 그럼 너무 입안이 상쾌해져. 시큼해지면서 상쾌해져요. 진짜 잘 어울려요.
짠. 이렇게 소스 듬뿍 찍어서 먹는 거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를 듬뿍 달라고 요청사항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소스 듬뿍듬뿍 발라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듬뿍 소스 또 찍어서 올려서 여섯. 이거 너무 맛있어요. 구운 토마토. 저는 토마토 좋아해가지고 구운 것도 너무 맛있거든요. 이제 토마토가 없어. 이거 구운 토마토 추가됐으면 좋겠다. 한 잔만 더 마실게요. 이거 먹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구운 향이 쫙 나면서 바질 향이 쫙 나거든요. 토마토가 진짜 맛있었고, 딱 씹으면은 새콤한 게 톡톡 터지면서 입안을 아주 개운하게 만들어줬고, 요 소스가 약간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 6조각 제가 남았거든요? 주말 소스도 따로 주니까, 소스 모자라면 여기 찍어서 먹으면 될것 같고, 토마토가 근데 조금 모자란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 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